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예. 그동안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면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연준을 봐야 되나요? 팀장님? 지켜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75BP 얘기도 나와요. 금리 인하로선 정책이 더 이상 나오기 근데요,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50bp, 75bp 내리면요, 네. 시장 급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얼마나 나쁘면, 야, 이거 시스템 그쵸, 리스크 있는 거 예, 아니야? 그죠, 이런 그죠. 식으로 해석될 수가 그 있거든요. 50BP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죠. 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그 CM님 페르와치를 통해서 보면 그 50bp 인하는 100%고요. 75bp가 한 20, 30% 정도 되는데, 그러게요. 그 정도로 빼버리면 시장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정책 말고 연준 그 파월이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새로운 정책들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않다라고 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면 파월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디플레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원래 그런 그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 감소는 당연한 거고, 국제유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여기서 음모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준 유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늘리기 위해서, 혹시, 뭐 그런 식의 아니, 음모론도,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 셰일 업체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같이 합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트럼프 재선 실패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음모론도 있어요. 중국이 공정을 멈춘 이유, 과거 샀을 때도 안 멈췄는데 왜 멈췄을까? 이거 무역 분쟁 이거 너맛좀 봐라 하면서 공급망 해소시키기 위해서. 온갖 음모론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군요. 자, 예. 여기서 근데 그런 거보다는 자, 주목할 거는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어떻게 빠질까? 근데 오늘 미국 증시 뭐 4%, 5% 지금 현재 시간으로 5% 네. 빠지고 있으니, 뭐, 내일, 오늘 미국 증시 5% 이상 안 빠지면, 네. 우리나라 주식이 반등을 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만약 오늘 저녁에 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200명, 300명 증가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각국에 막,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뭐, 큰 폭의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결국 지수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개파라가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슬금슬금. 근데 그러면 그 조정폭은 어디까지냐? 결국은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이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펀더멘탈로 들어가면서 시장은 그때부터 반발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평균이 1960 깨졌죠. 1950에서 60 사이니까 뭐 지금 수준 정도 네. 되고요. 10년 평균이 1900이에요. 지난번에 1900 살짝 깨졌다가 반등 줬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코로나 확진자 수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오늘 이번 주내 초반에 이런 변동성 확대 이후에 그 중반 이후 어차피 내일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중립 이상의 이슈. 그다음에 목요일날 있을 20일 통장체크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 그러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 잘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밑으로 조금 더 볼만한 그런 지수가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1954선에서 결국은 마무리가 됐네요. 85.45포인트의 하락으로 1954.7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냥 저점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8.12포인트, 최저지수가 28.14포인트 하락이니까요. 614.60포인트로 좀 움직임이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아왔었는데 오늘 1조 3천억 원이 넘는 현물 시장에 매도가 있었고요. 일단 연기금이 3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매도가 너무 셌어요. 예,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굉장히 많이 남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